일단 이 멜라노블라타를 먼저 그걸 털어줄 건데요. 얘는 굉장히 고온 다습한 곳에서 살던 아이라고 하기도 해서 온실로 들어갈 거예요. 그러려면 작은 화분에다가 옮겨줘야 될것 같고요. 또 잎도 한 장짜리라서 그렇게 큰 화분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. 뿌리는 많이 내린 상태네요, 그래도. 근데 완전히 이거는 피트모스로만 있어서 온실 안으로 들어갈 거면 조금 더 통풍이 잘 되는 흙으로 옮겨줘야겠죠? 사실 며칠 있다가 해줘도 되는데, 저는 오늘 그냥 바로 다 심어줄게요. 흙이 지금 다 젖은 상태로 왔거든요. 이제 아마 이동 중에 너무 말라버릴까봐 미리 물을 적셔서 보내주신 것 같은데, 분갈이 할 때는 물이 너무 이렇게 적셔 있으면, 사실 조금 힘들죠. 흙도 잘안 떨어지기도 하고, 뿌리도 좀 손상이 될수 있는데, 최대로 털어주고, 저는 온실로 얘를 들여보내서 키워줄게요. 일단 제가 얘를 좀 어느 정도 잎한 장이 순화가 될 때까지는 얘를 좀 두고 봐야 돼서 흙 없이 이렇게 산야초에서만 키워서 순화를 시키도록 할게요. 다음은 알로카시아 핑크 드래곤을 해볼게요. 최대한 흙을 털었어요. 알로카시아는 화분 큰 데다 안 심어 줄 거예요. 딱 맞는 애한테 심어줘야 빨리 적응을 하니까. 다음은 투르비 문라이트를 옮겨줄 건데요. 근데 꽤 오래 자란 거에 비해서 많이 안 자라긴 하나 봐요. 얘가 성장이 꽤 느리다고 했는데 뿌리도 바깥까지 다 튀어나와 있네요. 아이고, 여기다 버리면 안 되는데.
뿌리가 사실 지금 굵은 뿌리만 남겨 있는 상태고, 잔뿌리들이 다 지금 물러서 잘려 나갔거든요. 뿌리를 다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키워야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얘도 흙을 최대한 안 넣고 사냥초에서 일단 어느 정도 키워줘야 될것 같네요. 다음은 덤밀러입니다. 얘는 번식을 시킨 개체네요. 그래서 이거를